부동산 정책, 주택 정책이 말만 이렇게 하고 공급에만 지금 중점을 두는데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주택을 그다음에 맞춤형, 저는 어깨를 넘어섰다고 봐요. 지금 들어가서 잘하면 먹는 건 머리 정도 먹는다는 거예요. 저점 매수 기회가 또 온다.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라. 저는 과거의 경험칙과 부동산은 과학이다 하고 경제학을 굳게 믿고 있고요. 많이 오르면 많이 내려. 서울에 지금 총 338만 호의 주택이 있어요. 인구는 980만이고요. 그런데 주택 보급률이 96%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주택 보급률이 105%라고 우리는 이제 학술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는 가구수보다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자연 공실, 정상 공실이어서 비어 있는 게 적정해요. 실업률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찰 실업이 있듯이. 예, 그런데 그래서 9%인데 0.09를 곱하면 한 30만 호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시장이 지금 말한 대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24만 호를 공급하면 또 나머지 공급이 있잖아요. 또 뭐 공공 그 유부지를 이전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네, 그걸 생각하면 공급 목표는 상당히 의욕적이고 공격적이고 좋은데 재건축 재개발은 두 가지 문제. 하나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주 대란의 그런 그래서 순차적 계획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정부도 공공이냐 민간이냐를 지금 오세훈 시장의 공약은 민간 주도였거든요. 근데 정부는 지금 공공 주도를 지금 양보하지 않고 있어요. 예, 국토부 장관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저 생각은 그 방법론이 중요해요. 이 기준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준을 많이 바꾸고 안 바꾸고 물론 그게 속도하는 영향이 있죠. 빠르게 진행될 것인가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근데 이게 정부가 반대하면 의회가 또 조례로서 정해야 되는 이 친고라든지 용적률 제한은 이거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또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도 많아요. 종상향을 한다는 거는 시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부분도 걸려 있고 무엇보다도 법률을 바꿔야 될 부분도 있죠. 예, 큰 덩치가 큰 것들은 이거는 이 국토부라든지 중앙정부가 이해관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서울시장이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방침만 가지고 바로 속도전이 되거나 활성화되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감자예요. 그리고 시장의 풍향계 내지는 바로미터 기능을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이대로 진행이 됐을 때는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압구정이나 여의도를 비롯해서 재건축 가격이 급등했던 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4년보다 더 올랐어요. 장단기 효과가 달라요. 재건축 재개발은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자극시켜요. 왜냐하면 용적률이나 층고를 완화하면 여기에 발생하는 개발 이익이 커져요. 그러면 땅값이 오르겠죠.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겠죠. 오르면 매물을 내놓을까요? 안 나눌까요? 저가 조합원이라도 안 팔아요. 그런데다가 요즘 한참 세금 완화, 정부도 좀 잘못한 게 있어요. 세금 완화도 나오고 오세훈 시장도 소위 말하면 공시가격을 동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입장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죠. 가정을.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 재건축을 가지고 있으면 가격도 오르고 더 오를 가능성이 5년 동안 많은데 누가 팔겠냐고요. 그런데 꼭 사야 될 사람은 비싼 가격에 매물이 실종이죠. 품귀 현상이잖아요. 매물 잠김 현상에서 비싼 가격에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에 이걸 매도자 중심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거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격이 두 달 만에 압구정 신행되는 10억이 올랐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오세훈 효과가 있고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방향성이나 규제를 완화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고 옳은 방향이에요. 다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도 그리고 방법론도 제시돼요. 과거에 분당도 판교가 들어섰을 때 분당도 비슷한 걸 겪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도시에 새 도시가 생기니까 판교가 신분당성 경장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30분 이내면 원래 분당은 또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이게 뭐 분당선만 있었을 때. 그랬을 때 사람들이 판교로 쏠렸고 분당의 수요가 감소해서 집값이 내렸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이 사례가.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 장단기 효과가 달라요. 단기적으로는 새 아파트 쪽으로 입지가 좋은 곳으로 쏠리지만 사실은 수요가 있는 곳이면 입주가 된 이후에는 새로운 신도시가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등등 이걸 밴드웨건 우리말로 편익 편성 효과라고 그래. 그 새 신도시가 인접해 있고 그 신도시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그 편익을 창출하는 여러 편익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 일자리가 늘어나고 여기 아마 이렇게 지금 판교처럼 테크노밸리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 결국은 수요가 확산돼요. 예, 그래서 이제 분당같이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또 두 번째는 서울 도심과 공급이 되고 투트랙으로 하는 거거든요. 상기 이 전략은 좋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저는 정책이 좀 잘못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지금 방향이 잘못됐어요. 직주 근접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젊은 직장인들은 제가 책에도 이 살집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야말로 신도시로 보낼 게 아니라 가장 가고 싶은 게 직주 근접이에요. 네. 예, 도심에 이때 공급되는 데다가 이분들이 무주택자들이 신혼부부나 젊은 층이나 생초자나 이 사람들이 주거를 많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청약 제도도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신도시는 매일매일 출퇴근 부담 없고 좀 복잡한 서울의 비싼 집값을 떠나서 그것에 그 은퇴 주거로서 한적하게 그 잘 돼 있거든요. 상계 신도시가 남양주 왕숙 같은 게 굉장히 좋아요. 제가 LH 자문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아는데요. 하여튼 무슨 얘기일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상기 신도시를 특화, 아이 잘 키우고 있는 도시, 젊은 층을 위한 특화 테마 도시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85% 특별 공급, 신혼부부와 생초자에게 많은 기회를 주어요. 아, 그래서 이 큰 틀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주택 정책이 말만 이렇게 하고 공급에만 지금 중점을 두는데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주택을 그다음에 맞추면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은 부동산 경기는 사이클이 있다. 상승할 때는 5년, 7년, 내릴 때도 확실히 내렸다. 4년에서 6년 동안.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점인가? 7년째 오르고 있어요. 2014년부터 이 산수를 하죠. 2002년. 강남은 8년째 오르고 있어요. 8년 오른 것은 역대급 최장,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고의 상승이에요. 이거 두 가지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어요. 꼭 반복.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사람의 신체에 비유하면 저는 예를 들면 음마파트가 2007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12억 찍었어요. 고점을. 2016년 말이에요. 17년 이 사이에. 그리고 이게 18년까지 횡보를 해요. 아니 2008년까지 말이죠. 근데 이게 12억이었던 게 2013년에 저희 친구나 저희 친지는 아는 분이 저 때문에 많이 샀어요. 7억 2천에 했어요. 31평이. 이게 5억이 떨어졌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이게 40%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실질 하락률은 한 60% 정도 떨어졌어요. 우리가 반토막 났다니까요. 예, 났었어요. 네. 그리고 다시 이게 지금 23억 원 해요. 자,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동에서 우리가 느끼는 교훈이 세 가지 정도 있어요. 네. 부동산도 오르면 영원히 오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결국 하락 사이클이 있다. 이건 진리예요. 우리가 뭐 이게 팩트 저격이니 뭐 직격이니 체크니 이런 말 쓰잖아요. 이 팩트예요. 이 데이터와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두 번째 세 배 정도 올랐다는 것은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얼마 정도 많이 올랐느냐? 사람의 신체에 비유하면 저는 이제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무릎, 허리, 가슴, 어깨, 머리 이렇게 보잖아요. 저는 어깨를 넘어섰다고 봐요. 오른다고 하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은 머리 정도예요. 지금 들어가서 잘하면 먹는 건 머리 정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의 유명한 대개건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초딩도 알아요. 중학생도. 이 원칙에 비춰보면 3배 정도 오른 지금은 어깨 정도이고 적어도 적극적으로 사는 시점은 저점 매수는 아니라는 것. 거품이 서울 전체로는 1, 20% 있고 강남은 한 20, 30% 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왜 그럴까요? 거품은 사후에 알아요. 지금은 무주택자는 기존 주택에서 집을 사기에는 너무 가격이 버블이 쌓였어요. 축적되어 있어요. 지금 사면 한 당분간 6개월에서 뭐 한 1년 정도 오를 수도 있어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래가지고 뭐가 될 것 같지가 않다라는 불안감이 들고 유동성은 많고 이리 되면 될 거예요.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 사는 이 집사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정상대로만 작동을
정책만 제대로 작동되면 올해 하반기가 고점 내지 변곡점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도 부동산 경기는 2, 3년 내지 3, 4년 정도는 하향 안정될 것이고 바로 꺼지지는 않아요. 경제 위기나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지 않는 한 해요. 그렇게 된다면 한 2, 3년 내지 3, 4년 후에는 저점 매수 기회가 또 온다.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라. 또 하나는 길게 보면 4, 5년 정도 내릴 수도 있어요. 과거의 사이클 꼭 반복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대신 1주택자는 서울은 집을 가져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집 파는 사람이 생길지 몰라요. 자, 맞춤형 전략입니다. 무주택자는 기다리면서 청약을 해라. 지금 오세훈 시장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정부에 주는 메시지가 32만 3천 호를 서울에 공급하고 83만 호를 수도권. 그런데 오세훈 정책은 이거보다도 더 좀 양이 많죠. 막 누가 옳고 그룹을 떠나기 전에 아 공급 물량은 꽤 나오겠군. 2, 3년 후에. 그럼 이때 신규 분양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 저는 지금 집을 사는 거는 최악 중에 속해요. 그렇죠? 2030년까지 집값은 올라요. 30년, 40년까지. 그래서 집 한 채는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상상을 못하고 뭐 내리더라도 버티지 하는데요. 못 버팁니다. 최악의 상황은 집값이 내리고 금리가 오를 때 기로에 서 있고 변곡점이고 분수령이어서 이때 잘해야 됩니다. 이 방송 잘 들으시고 하십시오. 저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과거의 경험칙과 부동산은 과학이다 하고 경제학을 굳게 믿고 있고요. 많이 오르면 많이 내려. 강남 얘기 잠깐 할게요. 하나만 기억하시죠? 그게 뭔가 교통 인프라예요. 그런데 이 교통 인프라가 현재의 역세권이 아니라 미래의 역세권이 중요해요. 자꾸 사람들은 현재의 역세권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생각보다 크게 이미 현재의 교통의 편리함은 가격에 반영이 돼 있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미래의 가격은 미래의 가치와 미래의 변화에 달려 있어요. 교통 인프라가 가장 중요해요. 그 외에는 문화가 중요해요. 그다음에 상업이 중요해요. 요즘 뜨는 상권 있죠. 예, 그다음에 산업 인프라. 그런 데를 찾아가 변화가 많은 거. 그러니까 이 행정계획을 미리 보면 예컨대 오세훈 시장은 지금 얘기할게요. 경제 3축을 발표했어요. 그게 어딘가 1축이 어디냐 그러면 예, 선안권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금광구예요. 예, 금광구가 되고요. 예, 선안권에. 그러니까 이게 뭐와 관련이 돼 있냐면 신안산성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소외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앞으로 경제 1축 개발하고 2축이 어디냐면 강남이에요. 강남, 서초, 송파, 강동까지 들어가요. 아, 이제 강동이 강남권에 들어갔구나라는 신호를 또 알 수 있고요. 강동권 있는 사람들은 참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3축이 어디냐면 종로 중부를 중심으로 한 동대문과 용산과 이런 곳들이에요. 아시겠죠? 중랑구. 그래서 이쪽이 4축까지는 안 했지만 창동하고 도봉구하고 강북구가 돼요. 노도강이. 노원. 이 군데인데 또 다 포함되지 않느냐 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전통적인 것은 상권 3도심을 주목해야 돼요. 그게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4대문화는 주목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문화적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미가 있어요. 이게 도심, 진짜 도심이에요. 이쪽에 낡은 곳이 있다면 그냥 사도 돼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뭐 숭인 창진동을 비롯해서 여기에 지금 뭐 옥인도 그렇고 굉장히 낡은 주택 많죠. 굉장히 오세훈 시장이 지금 2종 주거를 없애고 3종으로 통합하겠다. 엄청난 거예요. 용적률과 층거를 아파트만 올려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역세권에. 그러니까 이거는 빌라를 사도 되고요. 제가 잘못하면 이게 투기 부채지는 이거는 제가 실수요자들의 정말 어려움을 이 말 안 듣고 가면 아무거나 사요. 자기 동네 옆을 사요. 빌라가 뜬다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말할게요. 제가 너무 하나는 투자 지도를 다시 그려라. 투자 지형이 바뀐다. 이게 메시지고요. 영등포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 이게 3도심. 하나가 이제 강남이에요. 근데 저는 강남은 지금 사라고 안 해요. 강남은 3배 올랐어요. 거품도 20 내지 30%. 살려면 진작 샀어야 돼요. 그리고 강남은 앞으로 내리면 더 많이 내려요. 지금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깊은 과학적 지식은 그래서 살지 팔지의 그 얘기가 강남을 좋게 평하지만 10년, 20년까지 대체 불가성으로 굉장히 최고의 주거 사다리의 정점. 이거는 진리예요. 강남을 대체할 도시는 용산과 여의도 외에는 그게 용산과 여의도도 강남을 능가할 것인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알겠죠? 그러니까 좋아요.
이 강남권도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러나 변화가 이제 다변화돼서 일어나고 있다. 그게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고 정부의 균형개발 정책의 방향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있다면 용산이에요. 저는 용산은 필히 용산과 잠실, 삼성동이 변화가 가장 많아요. 청량리하고 서울역하고. 이 세 군데는 낡은 주택이 있다면 이 군데는 빌라라도, 아파트 대신에 빌라라도 사도 돼요. 이를 아시겠죠. 변화가 많아. 막 GTX, ABC로 지나가고, 막, 여기 막 공원도 들어서고, 여기 막 난리법석이 일어나요. 그 10년 동안 교통혁명이 일어나고, 제가 볼 때는 상점 100회.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이것들은 비싸요. 그래서 두 번째 대안을 냅니다. 강남을 놓치면 성동이 있어요. 마용성. 그 다음에 이제 성동을 놓쳤다. 그럼 또 동대문을 가면 돼요. 저 말 아시겠죠. 그리고 충남 연결해서 또 경기도까지 확산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광화문을 놓치면 마포로 바로 가야 돼요. 마포 놓칠 수 있어요. 바쁘기도 하고 관심이 떨어져서. 모든 사람이 다 부동산에 대한 건 아니에요. 그럼 마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막 땅을 쳐요. 내가 막 놓쳤다고 자책을 해요. 그럴 시간이 없어. 서대문을 가면 돼. 서대문도 놓쳤어. 그럼 또 후회하면서 자책을 해. 그럴 필요가 없어. 그 시간에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은평구로 달려가. 은평구도 놓쳤는걸요. 그러면 또 가면 돼요. 여기 삼성이나 원흥이나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럼 그리고 일산까지. 그것도 넣은 파주까지 돼요. 이제 파주 위에는 북한이 돼서 사실은 갈 곳이 없어요. 다 돈 벌었잖아요. 김포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확산 원리라고 그러고 인접성, 네이버훗 이펙트라고 해서. 좋은 집을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러니까 좋은 집의 개념을 몰라요. 투자 가치는 아까 말한 대로 땅값이 올라야 돼요. 땅값이 오르는 것은 살기 좋은 게 올리지 않아요. 아까 미래 변화.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라든지 땅값이 올라야 된다든지 이 지역에 지하철이 들어온다든지 여기에 뭐 판교처럼 테크노밸리가 된다든지 하는 어떤 도시의 변화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투자 매력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책에 좀 어렵더라도 주거 가치와 투자 가치를 분리했어요. 두 가지 기능이 동. 그러니까 주거 공간이기도 하고 사는 곳이기도 하고 투자 자산이기도 해. 사는 것, 썸씽이기도 해. 곳이 말장난 같은데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 오류에 빠져서 잘 선택을 못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거 가치와 투자 가치가 동시에 높은 교집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수학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극히 적어요. 이 아파트가 진짜 주택이고 진짜 아파트고 살기 좋고 사기 좋고 제가 말한 이름을 아파트는 슈퍼주택, 슈퍼아파트예요. 반대말이 이 둘 다 나빠요. 드물지만 한 10%, 15% 있어요. 이거는 좀비 아파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세상의 모든 부동산은 슈퍼와 좀비인데 이 슈퍼 이 한 30% 정도 되는 이게 통계가 고정은 아닌데 나머지는 그저 그런 중간지대에 있는 거죠. 이 아파트를 골라라 하는 게 제가 살지 팔집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올해 만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공개했어요. 이번에 2.0 버전이 제가 동시에 나오는데 오르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성장 지역이 아니라는 점. 아까 슈퍼아파트가 아니에요. 뭘까요? 대지 지분이 넓지 않고 미래의 변화가 적어.